음력 7월 15일이 우람 분제 날입니다. 그때까지 각 사찰에서는 7번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가피를 기원하는 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시기적으로 가장 잘 맞는 지장보살의 화신이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한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우기에 모습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부처님을 찾아와도 부처님께서 어디가 있는가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부처님께서 자취가 없으니까 코잠비 부강이 부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여기 신도님들도 제가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없으면 제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아마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코잠비 국왕이 이제 불상을 조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은 도리천에 올라가셨어요. 도리천은 바로 이 수미산의 정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도리천을 제외한 33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리천에 누가 계시느냐? 부처님께서 탄생하자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마야 부인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설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상카아시아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카아시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보셨다고 하면은 다음에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예? 경비는 여러분들이 대고. 그 상카아시아를 가려고 하면은 타지마할은 그림에 많이 보셨죠? 예? 하얀 대리석으로 건축한 것이 타지마할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인도의 사자한의 왕비가 묻혀 있어. 그 사자한이 성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성문 밖에서 꽃을 파는 여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서 사자한이 처분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예쁘면 단명하다고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죽은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보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그리 없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단명해요, 단명해요. 그리고 팔자가 세다고 그렇잖아. 그런 거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뭐요?
우리 마음을 항상 지장보살님 같이 하고 살면은 참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죽은 후에도 극락세계 간다 이 말. 그래서 너무나도 단명해서 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타지마할이 묘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낙골당이에요. 혼자만 들어가는 낙골당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 불가사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니 석양에 노을이 치면은 어때요? 아그라성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타지마할을 봅니다. 아그라성 가보셨죠? 붉은 벽돌로 만든 성이죠. 그 아그라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아그라라고 그러더라고.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않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뭐 저 카메라가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그라성에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국도로 달려서 한 10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이 상카시아요. 그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카시아를 안 가고 4대 성지만 그냥 이렇게 들렸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카시아는 남부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그냥 벽돌 집터만 있고 또 그리고 아석강 석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상카시아로 부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 그런데 그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한 경전이 성이모 33천 설법경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또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장보살 본원경을 줄여가지고 지장경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독송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지장경의 설시처가 어디냐? 똑같이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한 내용이 바로 지장경이다. 이 말이 지장보살 본원경의 제일 초품인 도리천궁 신통품에 보면은 미진수 억겁전에 한 바라문의 여식이 있었어. 그런데 그 모친이 생전에 선행을 하는 것이 거의 없어. 그리고 악행만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식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발언을 한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각하정 자지앙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정성껏 일심으로 올렸는데 감흥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기별이라고 그래요. 소식이 온다.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은 정진하다가 한 소식 했다 그러면 뭐예요? 깨달았다 그래요. 그걸 기별이라고 그러다 이 말이죠. 그걸 또 감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공양을 마치거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러면 모친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라본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그리고 하루 낮과 밤이 지나자 자신이 고련히 그야말로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물이 끓고 있어요. 예? 끓고 있는 여러분들 바닷물 봤어요? 펄펄 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그야말로 나타나면서 그 바닷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은 여식이 그 바닷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무독기왕이라고 하는 지장보살 오른쪽에 있는 지장 삼전으로 일컫는 왕처럼 이 갓을 쓰고 함을 들고 있는 그 협시 명칭이 바로 뭐냐 무독기왕. 지장보살 옆에 있어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누가 있느냐? 지장보살 옆에 지장보살님처럼 머리를 깎고 합장을 하고 있는 애띤 스님이 있죠? 어? 도명존자예요. 도명존자라요. 그러면 그 무독기왕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상자를 들고 있어요.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처님 경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망자가 저승에 오게 되면 세계의 바다를 순차적으로 건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무독기왕. 그래서 무독기왕은 삼독의 그 번뇌와 업을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독기왕. 그래서 이 무독기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명전자는 중국 양주 개운사 승려예요. 그런데 778년에 지오구 사자를 따라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가지고 지장보살을 칭견하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서 저승에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 말. 그래서 도명경자는
이렇게 삼위일체와 같이 예쁜 모습을 하고 합장을 하거나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49제 응? 지낼 때 스님들이 합송하는 게 어떤 경전이 되고 응? 특별히 망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주죠. 그래서 금강경을 들고 있어. 또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이 무독기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세계의 어부바다를 건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속에서 선행을 짓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악행을 짓거나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49제를 봉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세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계의 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두 번째 바다는 첫 번째 바다에서 받는 그 고통의 두 배가 돼요. 세 번째 바다는 두 번째 바다에서 받는 고통의 두 배가 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니까 오늘 스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여름에는 조금 스릴 있는 법문을 해야 시원하잖아. 그래서 여름에 뭐 계기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귀신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내가 시원하게 마음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어? 자, 그러면 왜 세계의 바다를 건너느냐? 우리가 살아 생전에 크게는 삼업을 짓습니다. 신, 구, 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삼업을 짓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요. 또, 살아 생전에 삼재가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그렇죠?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3년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들쌈제, 어? 눌쌈제, 날쌈제. 그러니까 세계의 바다를 건너겠죠? 신과 함께 영화 보셨죠? 망자가 딱 죽으니까 어디? 바다가 나타나죠? 그게 신과 함께가 이 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지? 신과 함께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오늘 가가지고 어? TV에 앉아서 시청하면 좀 할인도 되고 쌀 거예요. 이미 방영된 영화라. 그리고 이 세계의 바다를 통과하면 이제 큰 지옥이 8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큰 지옥이 바로 500개 그리고 1100개로 분파를 해서 무수한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의 여식이 가고자 하는 지옥은 고통이 끊기지 않는 상지옥인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옥 중에 고통스러운 지옥이 뭐냐?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파라모니 여식이 일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간절한 염원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모친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가피를 잊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 경전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오늘 여기 참석했으니까 아마 해피엔딩으로 분명히 막을 내릴 거예요. 대단원을 장식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쳐봐요. 그런데 이 파라모니 딸이 보니까 자기 모친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고 나서 나는 성불 하겠노라고. 에? 여러분들도 지장보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에? 개구장이 자녀들, 또 철없는 남편,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발하잖아. 어?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지장보살 화신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어?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돼. 여러분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다 밥 하나 더 얹어서 숟가락 젓가락만 놓으면 돼.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리면 그게 지장보살의 화신이요. 지장보살의 화신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러한 정신 수준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지장보살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직도 지장보살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장보살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빈민들을 구제했던 슈바이처 박사. 또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줬던 테레사 수녀. 또 가까이는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가지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빈민국가의 교육과 복지시설을 만들어준 우리 태공월주. 이런 분들이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어서 고해로 들어가신 그러한 선지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7년 알제리에서 탄생해서
안과 거치라고 하는 작품을 쓴 알베르 까뮈 서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우리네 초해지 저 살벌한 변두리에 발견한 하늘도 희망도 없는 생활과 가난이 결합될 때 그때야말로 극단적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불공평이 처질러진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에 겹쳐 추악함이라고 하는 이중의 굴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는 노동자들이 사는 거리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살벌한 변두리 지역을 알게 되기까지는 진정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 그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자녀들이 스스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도 해보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건전한 정신과 자비심으로 자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수바이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실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남의 처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 아집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국엔 지옥에 보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전도 망상을 깨고 나와야 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지장보살의 원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얼어붙고 생동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발육상체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은 겨울산이 푸른 녹음으로 변하고 곡식과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고 갓난아이가 쑥쑥 자라고 만물이 신성스럽게 소생시키는 신비한 에너지, 이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렇듯이 지장보살의 오원을 찾아보면 키시티 가르바이. 키시티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대지를 의미하고 가르바라고 한다는 것은 생명을 품는 대다 이 말이죠. 이 대지는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런 모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지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보세요. 그렇지만 대지는 그 더러운 것들을 모아서 뭘로 만들어요? 거름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들이 쏙쏙 자라게 하고 작물들이 그야말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대지. 이 대지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모두 수용해. 마치 어머니가 어린 얘들을 기르듯이 대지의 신은 만물을 발육시키고 소생시키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오는 키스티 가르바. 즉 말해서 대지의 신인 고대 인도의 대지의 신인 대모지신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대모지신에 해당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대승 대집 지잠 심령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승 대집 지장 심륜경. 온갖 이연과 고난에서 구해 죽이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우가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 죽이는 우거진 숲과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게는 쉬어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탈기단 과일과 같고 몸이 드러난 자에게는 의복과 같고 이게 바로 대지의 신이 이 자연을 얼마나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부연 설명한 것이 있어. 에? 그걸 내가 여기서 축약시켰어. 왜?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읽다 보면은 뭐요? 어? 마음이 헷갈릴까 봐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에? 그래야 또 내 권위가 또 살아나죠. 그래요? 더위에 시달린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과 같고 어때요? 어제 어? 연꽃 축제 하니까 구름이 쫙 깔렸죠.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하늘에 구름이 깔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거예요. 시원함. 구름이 그 태양의 열을, 반사해서 막아주니까 말이죠. 자,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의지할 바가 되고 갖가지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담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은 뭐냐 하면은 그 대지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죽은 자만 뭐요? 지옥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은총을 주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뭘 줘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먹을 곡식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승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 말. 지구촌 공생의
태국 월주 큰 스님의 그 법문집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법보다 밥이 먼저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인 법이 먼저잖아. 그렇죠? 근데 법보다 밥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스님은 불교를 전혀 모르신 스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 밥을 줘야지. 밥을 줘봐야 거부를 해. 듣지도 않아요. 한 달 전에 우리 금산사의 보문사 신도님들이 한 2,500명이 오셨죠. 그래가지고 밥이 부족해가지고 300명은 못 드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봉은사 신도님들을 뭐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찰을 돌아다녀봤지만 밥을 못 먹기는 처음이다. 자, 좀 많이 준비를 하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봉은사 신도님들이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 시민들은 수준이 높은 시민들은 밥을 또 적게 먹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고 특히 강남 그쪽에 가보면은 뭐 성형외과 또 다이어트 뭐 피부 비만 관리소 많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적게 할까 봐서 생각을 해가지고 밥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산사에 오니까 쌀이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으니까 밥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신도들이 그냥 관광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한참 하고 절을 그냥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시잖아요. 또 봉은사 신도들은 뭐 삼천배 이런 것을 거뜬히 오시는 이러한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깜빡 내가 잊어버렸어요. 다음에는 서울에서 불자들이 온다면 밥을 두 배로 해야 되겠더라고.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 야. 그래서 야 절에 와서도 법보다 밥을 찾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제가 인식을 태공월주 큰 스님의 그 법문집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법을 준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밥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죠? 그렇죠? 아마 오늘 법회 끝나고 밥 안 준다 하면 안 나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나 빼고는 다 안 나올 거예요. 또 법은 우리 육신, 밥은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렇죠? 육신이 있어야 법을 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이야.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몽땅 먹어버리면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밥은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법은 우리의 정신을 강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법과 밥은 그 획수를 한번 세봐요. 똑같대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대요. 똑같죠? 획수가 똑같죠? 점을 안에다 찍느냐 밖에다 찍느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법이나 밥이나. 그렇죠? 큰 스님께서 법문을 너무나 잘 써놔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지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법문 좀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나한테 이렇게 법문 자료를 제공해 주시죠.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명부전의 주보살인 지장보살은 사후세계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지만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풍요롭게 하는 계지의 신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지옥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지옥에도 무수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지옥에 지장보살은 무수한 분신을 만들어서 그 지옥 중생들을 구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00화신이라고 자기 몸을 1200개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일체 세상에 계시듯이 지장보살도 그 화신들이 모든 지옥에 다양한 지옥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그러한 공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수한 화신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공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때 지장보살은 큰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안 돼. 함께 읽어봅시다. 근원 미래세가 다하도록 무량겁 동안 제부로 괴로워하는 육대 육도 중생을 모두 구하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라 하는 소원을 세웁니다. 큰 장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원 세울 수가 있어요. 아직 못 세웠다면 오늘 세워야 돼. 어? 다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세워야 돼. 왜? 그렇게 세워야 지옥에 안 가고 극락에 가니까. 어?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을 때는 지옥의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지옥에 가서 모친과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커다란 대소원을 세운다. 또 왕으로 태어났을 때는 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한 중생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이 성불한 뒤에야 구원을 받은 뒤에야 뭐가 돼? 성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그러한 보살.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아. 많은 보살님들이 큰 원을 세웠지만은 그 중에서 뭐요? 가장 큰 원을 세운 그러한 본전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야말로 온 중에 가장 큰 소원을 세운 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보살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범부보살이 되고 싶어? 대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절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조용히 왔다가 그냥 가야 신간이 편하지. 응? 여기 와서 그냥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신도들도 도와주고 하는 것에는 영 적성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런 것 그렇게 되면 지장보살 가피도 못 받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가 있어. 어? 그러면 내가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죠? 가슴이 아파. 또 강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대비되어를 소옵니다. 오남냐니 저희 어머니께서 지옥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옥 아기 축생 이러한 몸을 받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이 중생들이 제도한 이후에 제가 바로 성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강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바로 그대는 오랜 겁을 세운 오랜 겁부터 세운 대소원을 모든 중생을 제도한 후에 성불을 하고 성불한다라고 하는 수기를 준다.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여식 큰 장자의 아들 임금으로 태어나고 강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의 전신이에요. 태어날 때마다 그런 대소원을 소운 거다 이 말. 그래서 지장보살이 된 것이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을 다 보면은 손에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잖아. 손에 뭘 들고 계셔? 어? 아이고 참 그것도 안 봤어. 지장 기도를 하면서 지장 보살님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했네. 아니 뭐 대법정 보살이 이렇게 하는데 뭐 하트를 하고 있다고? 자 저쪽에 보면은 뭔 지팡이를 듣고 있죠? 거기에다 고리가 몇 개요? 여섯 개. 그걸 육환장이라고 그래. 예? 여섯 개의 둥근 고리를 든 지팡이라 해서 육환장이요. 그 육환장은 바로 육도 중생이 있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로 탁 치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 그럼 한 손에 뭘 들고 있어? 어? 동그란 거 들고 있지? 그게 바로 여의주다 이 말. 여의주는 지혜의 광명, 바로 불성을 상징. 그래서 이 육한장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불성을 깨우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구원하신 분이 지장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태공 월주 스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데 어? 본래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뭐요? 어? 새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 초파일 때 또 계산대제 때 들고 다니시잖아. 그게 육한장이에요. 육한장. 그러니까 들고 다니니까 항상 그것을 들고 나는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요. 여러분들 염주 들고 다니지? 염주 들고 다니면 염불해요 안 해요? 그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염주도 지니고 다니고 어? 육한장 가지고 다니고 싶으면은 뭐요? 너무 커서 가지고 못 다니면 조그맣게 만져서 뻑개대다 넣고 다니면 돼. 어? 미니 육한장이. 그래서 지장보살처럼 항상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인욕하고 그걸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극락세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서 극락세계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지장경을 한번 보자. 지장보살 본원경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장보살 본원경. 자비스러운 인으로 성글을 쌓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손 가운데 가진 금석 주장을 펼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손바닥의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삼천 대천세계를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한장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불성을 깨우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이제 우리 지장보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죠? 네. 그렇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어떻게 깨우치느냐? 항상 인과응보의 진리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지장보살 본원경 연부중생 억학품 제4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삼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재앙을 입고 탄명하는 가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가보를 말해주고. 그 이하는 지장보살 본원경이 나와 있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숙제도 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어? 아, 그런 거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아들이 그냥 동네에서 일만 하다 해외여행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어. 그렇죠? 그러니까 49제 지내면서 와가지고 스님들이 염불을 하는데, 아들아, 새가 되어서 훨훨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살님을 잡아다가, 그러면 안 돼요. 새 오리는 날짐승이잖아. 그렇죠? 어? 근데 짐승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보는 거요? 오, 인간이 된다든가 극락세계에 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 오, 날짐승들은 돌아다니면서 산천 초목이 좋다는 거 몰라요. 그렇죠? 어? 해외여행을 가도 좋다는 거 몰라. 우리 인간들이나 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날짐승들은 자기 모임만 찾아서 날아다니거든. 그래서 곤충도 잡아먹고 송충이도 잡아먹고. 여러분 송충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49제 지낼 때 그런 소원 하지 마세요. 이? 남아의 탑을 극락왕생 하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해엄부스로 가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야말로 뭐냐, 바로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 예의하면 예의를 받는다. 그와 같이 똑같거나 비슷한 그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의 깜뽀빠 스님은 해탈자금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업력의 연해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 이숙가로 자신이 한 행위가 숙성되어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둘째, 등육가로 저지른 원인과 유사한 가보를 받게 된다. 셋째, 증상가로 악업의 에너지가 더욱 커지는 결과로 내게 돌아온다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업력을 지으면은 그 에너지가 씨가 되어서 숙성이 되어서 다른 가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다른 형태로. 이? 어? 그러니까 내가 응? 잘못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형태의 가보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났을까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른 형태로 돌아와. 이수가로. 그 다음에 둘째, 등류가로. 유사한 가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 에? 셋째는 뭐냐? 악업의 에너지가 점점 커가지고 어떻게 돼? 그 과보를 몽땅 받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 그러니까 뭐요? 집안에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그렇죠? 어? 큰아비가 죽었는데 작은아버지도 죽고 작은어머니도 죽고 계속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증상과의 증상과. 한번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어부 근원, 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죠. 어디에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마음 심자 하나로 정의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요. 내 마음 속에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악한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착한 마음이 있는데 착한 행위로 인연을 지어서 착한 행위를 하면은 착한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어요. 스승이 말한 두 번째의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탐욕과 증오는 바로 탐욕과 증오에 찬 그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좋은 것과 싫은 것 그리고 공포심 역시 그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철부지 아이들이 까마귀를 괴롭히듯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저 불신감 역시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들, 불현듯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번뇌 망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번뇌 망상은 누구에게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착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소산이 바로 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한 그 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에서 새 그 자체에서 독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죠? 그래서 모든 어부소사는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번뇌의 망상을 우리가 뿌리를 뽑고 항상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선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생각을 전부 다 소멸시켜야 돼. 마치 무독기왕이 그야말로 삼독의 그러한 탐진치를 없애주는 그러한 귀신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말이죠. 지장보살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나도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중날을 기해서 지장보살의 그러한 의미야 그 지장보살 본원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대보살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